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아니, 고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감기가 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는데.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아, 그니까 좀 약간 그거 된 것 같아. 아, 나 짜증나네, 진짜로.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야,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여튼, 저기, 그, 뭐야.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러아가 와가지고 델리만주 던지고 가길래,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와, 나 진짜 꿈인 줄 알았네. 아니 나 그거 가고 나서 나 아니 그거 러아가 가고 나서 나 악몽 꿨어. 와,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니 무슨 내가 어제 델리만주라고 했다고 복수한다고 델리만주 던지고 갔던데? 지기 삐고 싶던데 그냥?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러아 가고 나서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에 누가 나온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악몽을 꿨어. 아씨. 그러니까. 아씨. 아 갑자기 악몽을 꿨네. 와. 아니 그리고 갑자기 문이 확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쓱 이렇게 열리기. 아 드디어 내가 갈 때가 왔구나. 난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아, 이제는 죽어라고 저승사자가 왔구나. 그래,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딱 생각했는데, 와, 씨, 다행히, 예, 러아였네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누구야. 제가 그, 오늘 카페에만 방송 몇 시에 킨다 공지를 쓰고, 아프리카에는 안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편을 놔줘서, 뭐, 그런 생각은 1도 없었는데, 뭐 진짜, 말 그대로 모르고 까먹었어. 아프리카를 쓰는 걸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카페에만 쓰고, 그, 공지에다가 모르고 안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안 까먹고, 제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니까 치지직 아니요 치지직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도 써야 되고 카페도 써야 되고 이런데 카페가 쓰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들. 예. 힌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힌트 아니고 치지직 아닙니다. 치지직 저 같은 사람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여튼 오늘 드디어 아이고야 에드벌룬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드벌룬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늘 컨텐츠를 안 하는 날입니다. 예, 진짜 요 며칠 제 자랑만 좀 해보자면 요 며칠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계속 막 컨텐츠만 하고 그 다음에 2부, 3부도 잘 못하고 그냥 컨텐츠 하고 끝내고 합방만 계속하고 그랬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근 한 8일 동안은 정말로 그냥 합방만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만 하고 그랬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정말로 이제 내가 나에게 주는 휴식 같은 날이다. 편하게 뭐 게임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나에게 주는 선물의 날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중요한 건 뭐 해달라 라고 하면 그냥 농담하고 그 리모컨 뺏어가지고 면상에다가 던져버릴 거다. 뭔 말인지 알죠? 아이구야 산체스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리모컨질을 하려면 뭐 해달라라고 하실 분은 별풍선을 쏘고 뭐 해달라라고 해라. 그러면은 바로 해드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가 좋아님. 아이고 아 뭐야 에드벌룬 350개 뭐야? 근데 왜 에드벌룬 소리가 안 나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채팅 안 쳐서 그래? 단가가 몇이냐? 뭐, 마스풍 한번 해야 되나? 오랜만에 마스풍 한번 할까? 오랜만에 마스풍 한번?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스퐁 한번 할까? 마스퐁? 마스퐁이 뭐냐고요?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100개였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제 학고 시절 때 이제 100개를 쏘면 3분의 1 사다리로 뭐든지 했어야 됐어. 그래서 이제 3분의 1 사다리로 뭐 예를 들면 흉가 가라 라고 하면은 이제 흉가 가고 3분의 1 걸리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야 안경 부숴라 하면은 안경 부수고 그 다음에 안경을 저기 그 뭐야 배트로 날려라 하면은 배트 쳐가지고 이제 날리고 피규어 부숴라 뭐 이렇게 하면 100개 아니 100개 했다니까 살아야지 나도 임마 나도 안경을 왜 부숴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막 짬뽕 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이제 저기 그 뭐야 불닭볶음면이 그냥 주식이었어 그냥. 나 매운 것도 못 먹는데 이제는 안경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라 라고 하시는데 뭐 만약에 마스퐁을 하게 되면 안경 부시는 거 말고 은성이가 저 문방구 가가지고 자물쇠 사와서 여기 자물쇠 다는 거 뭐 할 수는 있죠. 예, 뭐 할 수는 있는데 아 맞아 예전에는 300kg 좀 올렸던 것 같아. 학고 때는 100개 썼는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300kg 좀 올렸던 것 같은데 맞아. 300kg 마스퐁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단가는 뭔데? 아니야 안돼 헬파티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500개로 한다고 한다? 진짜 농담 안하고 개헬파티나 진짜. 아이구야 도전 미션 뭐야? 저거 뭐야? 그냥 별풍선으로 주세요. 네 하지마 못생기기? 뭐야 저건 받아라. 저거 받아라 저거 성공 눌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성공했고요.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제 좀 약간 패시브라서 예, 패시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하나요? 아 오늘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예. 뭐 마크를 할까 아니면 MCK를 진짜 거대하게 한번 할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임을 할까 아니면 뭐 정말 다른 게임 말고 다른 뭐 보라를 할까 아니면은 뭐 마스풍을 할까 아니면 룰렛을 할까 뭘 할까 합방을 할까 그다음 운동을 할까 뭘 할까 굉장히 좋아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하고 싶은 날이다. 예, 다 하고 싶은 그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튼 간에 예, 할 게 많다. 텐션이 좋다고요? 뭔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 휴가 받은 것 같아. 왜 하루 휴가 받은 것 같지? 뭐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좀 빡세게 방송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오랜만에 이제 좀 약간 휴가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마크 12시에 점검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 일단 너무 좋고. 그니까 진짜 게임할 때가 좋았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이 더 즐겁긴 해. 왜냐면 이제 그 시청자 찍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좋긴 해요 여러분들. 철권 나왔다 봉준아 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철권 안 나왔어. 철권 1월달에 나와. 철권 1월달에 나와. 1월달 1월 26일인가? 아 데모가 나왔다고? 아 그래? 데모를 왜? 데모를 그래? 데모는 뭐 캐릭터를 몇 개 할 수 있는데? 야 일단은 마크 좀 켜놔야겠다. 지금 그 뭐야 별풍선 100개씩 터지는 거 혹시 에드벌룬도 포함인가요? 아니 오늘 성규랑 주말에 하니까 다른 거 해줘. 아니 리모컨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형님 이게 리모컨 하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아니 리모컨 하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리모컨을 그냥 100개 쏘고 그냥. 내가 예민했나? 그런가? 오케이 인정. 나한테 풀어드려. 오케이. 야 이거 저기 그 뭐야 은성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비밀번호 좀 찾아봐봐. 아 그거야? 아 잠시만 100개 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해야 돼. 기다려봐. 로그인 해놔야 돼 이거. 단가를 말해줘. 니 리모컨 허용되는 단가를 말해줘. 아니 왜 내 방송 왜 이렇게 리모컨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내 방송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많이 보는데 갑자기 내 별풍선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김봉준이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좀 끌릴 것 같긴 해.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끌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뭐 룰렛이라도 한번 타야 되나요?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예전에 그런 거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뭐야 왜 나 죽어 있지? 일단 마크 좀 켜놓고 예. 핀볼 리모컨 해가지고 봉준아 하자 그래요? 핀볼 리모컨 건으로 딱 걸리는 걸로 딱 하는 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이고야 철익규님 못 참지. 아이고야 철익규님 아이고 500개 고맙습니다. 아 철익규님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노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별로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뭐 종겜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본게임은 재미가 없어. 왜냐 내가 안 무서워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은성이 퇴근시키고 그냥 집에서 불 다 끄고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본게임 해야지 무서울까 말까야. 진짜로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구라치네라고 하는데 나 진짜 안 무서워해. 거짓말. 오늘은 그냥 흐름대로 하고 싶은 거 하자. 아니 구라치네가 아니라 나 진짜 안 무서워해. 나 진짜 나 그냥 그 공포 게임 자체를 안 무서워한단 게롱. 진짜로. 나 진짜 안 무서워해. 아니 구라가 아니라 나 진짜야. 아니 진짜야. 나 겁이 없어가지고 안 무서워해 여러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진짜 청개구리야? 내가 진짜라는 거는 진짜라고 말을 하면은 항상 뭐 말하면은 뭐 롤로 치면은 주보리한테 개쳐발린다 뚜바비한테 개쳐발린다 땡지한테 개쳐발린다 하고 나서 김봉준 압승 그 이유 이 새끼 뽑아먹네 그 걔네들이랑 왜 하냐 이 연병 해놓고선 그 전에는 막 진다 해놓고서 스타를 예를 들면 서지수 누나한테 진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구야 소윤이 누나한테 개진다 이래놓고서 개쳐바르면 야 그냥 배붕 연병을 그냥 아유 진짜 그냥 씨.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그 뭐야 내가 진짜 겁이 없어요 흉가 그럼 혼자서 가가지고 먹방하고 왔어. 노잼 아유 그냥 지게 삐고 싶네. 아 난 근데 진짜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뭐야 나는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난 스카이다이빙도 그냥 내가 뛰어내렸어 여러분들. 답답해가지고 얘는 흉가에서 똥 싸는데 귀신이 도망감.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이제 스카이다이빙도 그냥 내가 뛰어내렸어. 나는 이제 그 뭐지 번지점프 이런 것도 그냥 만약에 0.1% 내가 늦게 뛰면 내가 480시간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뛰고 그런 공포는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제 물이랑 개. 아 진짜 개는 와 근데 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나갈 때마다 식은땀 나. 그냥 정말로 그냥 식은땀이 나요. 그냥 어느 정도로 식은땀이 나면 그러니까 등에 그냥 이렇게 땀이 줄줄 흐르는 33년을 거울을 보고 살았는데 막 진짜 저기 그 뭐야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땀이 난다니까? 정말로? 어. 정말로. 해병대가 물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난 정말 그거는, 와, 난 참. 나 진짜 해병대 때 그 전투 수영하는데 수영 못 해가지고 진짜 오지게 혼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예. 아, 저 애견 카페 가면 갑자기 진짜 확 막 이렇게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 정말로. 어. 정말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어. 아, 진짜 트라우마가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그때도 말했다시피 녹음기긴 하지만 진짜 큰 게 물릴 뻔했어. 어, 극복해보자. 굳이? 굳이 왜 극복하지? 어. 아니 그러니까 난 어느 정도냐면, 나는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 옛날에 우울증 걸렸을 때 내 강아지 봉이를 키웠어. 그래가지고 봉이가 이제 엄청 조그만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엄청 조금씩 커지더니 봉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어 봉이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니까. 그 정도야 나. 아까 봉이가 커져가지고 어 뭐야 어 봉이 무서워졌어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아 진짜라니까. 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아 정말로. 그래서 나 저기 그 뭐야 그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갈 때 봉이가 나 좋다고 막 꼬리 흔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쓰담듬지 못하잖아 물릴까봐. 어 시추야. 아니 그 정도인가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은 이제 좀 조금씩 다르잖아. 여러분들 시추한테 물릴까봐 이 지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세게 있어.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강할리 해수욕장을 잘 안 가요. 어렸을 때 송정 해수욕장을 가요. 어 부산 사람들은 좀 공감하실 거야. 해운대 강할리 해수욕장을 가지 않고 이제 송정 해수욕장을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송정 해수욕장은 해운대 강할리만큼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물놀이 하고 막 이러는데 원래 이제 저기 그 뭐야 그 세이프 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 이렇게 쳐져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일부러 넘어간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넘어가지게 된 거야. 와 그때 갑자기 숨이 확 막히더니 막 진짜 막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친구들한테 살려줘 했는데 발 안 닿고 이러니까 살려줘 했는데 애들이 막 웃으면서 헤헤헤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찌됐든 간에 뭐 살긴 했지만 내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아 물은 절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난 물을 못 들어갔어. 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해외 저기 그 여행 가면 물을 안 들어가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이제 해병대 가면 이제 전투수영 간단 말이야. 전투수영 가가지고 이암을 해. 이암 이제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 높이가 11 맞나요? 아파트 11층 높인가요? 아니면 11m인가요? 뭐 여튼 거기서 이제 이암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이빙 하는 게 있어. 어 다이빙 하는 게 있거든. 11m 맞나요? 그래서 이제 다이빙을 딱 했는데 와 나는 고소공포증은 없어. 근데 만약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기가 땅바닥이었으면 그냥 떨어졌을 것 같아.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밑에 물이니까 못 뛰어내리겠는 거야. 와 진짜 이거는 물이잖아. 아 그러니까 난 그냥 땅바닥이면 그냥 난 죽었어. 그냥 아 그냥 죽을게 하고 죽었을 것 같아. 근데 물이니까 와 이거 너 어떻게 떨어져. 나 물에 떨어지면 죽는데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못 뛰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그때 교관님들 DI 엄청 무서울 때 막 이 새끼가 뭐 놀았어. 야 몇 번 훈련병 예 45번 훈련병 김봉준 뛰어내려 못 뛰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딱 진짜 메두사라는 눈을 처음 봤어. 딱 눈 마주쳤는데 이거는 이 사람한테 죽던가 아니면 내가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던가 둘 중에 하나다. 딱 이 생각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딱 뛰어내렸지. 뛰어내렸는데 그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뛰어내리면 이제 풍덩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어라? 내가 위로 올라와지네? 어 뭐지? 내가 위로 올라와지네?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와줘가지고 어 그때 이제 물을 좀 극복한 줄 알았어. 어 이제 나는 이제 좀 약간 물을 좀 극복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난 수영 이런 걸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영 테스트를 본단 말이야 해병대는. 그래가지고 수영 테스트 하는데 이 새끼는 뭐 해병대를 왜 왔냐면서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수영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면
엄청 추워요. 말도 안 되게 추워요, 여러분들. 진짜로.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난 그때 12월 군번이었어. 그때 당시에 1월 달인가 그랬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포항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춥다, 안 춥다,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보다 안 춥지만, 나가가지고 계속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지. 수영복 입고 나갔어. 12월인가 1월 달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오지 말아주나 하는 거야. 와, 그때. 진짜 나 진짜 이 생각 들었지. 갑자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아 진짜로 내가 너무 현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왜 군대에 끌려가서 내가 어렸을 때 수영 트라우마가 있는데 갑자기 수영 못했다고? 아니 물 트라우마가 있는데 수영 못했다고 나를 지금 어? 다 벗겨가지고 저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모낼 수가 있나? 이게 맞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라? 해병대 내가 지원했네?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맞잖아. 아니 왜냐면 해병대는 지원을 해야 갈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원했는데? 내가 내 발로 지원을 했는데? 그럼 참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참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겨울날 그 물 젖은 채로 밖에 나가서 이제 딱 막 이렇게 하면은 10분도 있기 버티기 힘들잖아. 근데 디아이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5분도 안 돼서 들어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해? 뭐 이렇게 뭐 아예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길래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해병대 근데 어떻게 붙었어? 아 그냥 이제 뭐 진짜 열정으로 붙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이제 막 한 시간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가르쳐 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긴 하더라고.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이게 수영이 어떻게 배워지냐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수영도 막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튼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물이란 개를 정말 진짜 병적으로 무서워한다. 정말로.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냐면 그 이제 발 안 닿는 이제 수영장 들어갈 바에 차라리 스카이다이빙 한 번 더 한다는 마인드. 진심으로. 오바 아니고 MSG 1도 안 하고 그냥 스카이다이빙 한 번 더 뛰고 말지 수영장을 안 들어간다는 마인드. 예. 그 정도입니다. 예. 바닥 따위는 수영장도 못 들어가나요? 아이 그건 들어가지. 야이 씨 나를 뭐 바보로 하나 씨. 그러면 국토가 어렵나요? 아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 오늘 좀 좀 주저리주저리 좀 썰을 좀 풀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탑3 뽑으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해병대 들어갔을 때 훈련소 때 일단 탑1 그거는 나 아직도 안 잊혀져. 아니 나 진짜 이거는 와 이게 탑 원이고 훈련소 때.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국토가 뭐가 힘드냐, 항제 국토 있잖아라고 하는데 꼭 국토 안 해본 새끼들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다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아니 그냥 뭐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탑3를 얘기하는데 그냥 국토가 있으면 아 국토가 힘든가 보다 이 생각하면 되는데 꼭 굳이 남의 그 노력을 폄하하면서 저런 새끼들 보면은 국토 한 번도 안 해봤음. 정말로. 그래서 뭐 여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해병대 훈련소 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몸이 이렇게 돼지진 않았어. 이제 70kg였어. 178에 70kg면 내가 알기로 정상 체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70보단 좀 나갔다. 한 75에서 한 80? 75에서 80이었던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지.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75에서 80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느낀 게 일단 나는 해병대를 빤스런으로 간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4일날 난 입대를 했어. 근데 수능을 11월 달에 치고 제가 알기로는 우편함이 날라오기 전에 미리 해병대로 빤스런 했어요. 왜냐? 우편함이 꽂히기 전에 이 수능 성적 이 우편함이 꽂히기 전에 나는 바로 여길 떠야 된다. 여길 떠야 된다. 이게 성적표 날라오기 전에 바로 군대를 떠야 된다. 그래서 어딜 가야 되냐? 막 찾아보니까 해병대가 제일 빨라. 해병대를 가야겠다. 딱 이 생각을 들었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하는 말씀이 봉준아 넌 해병대 가야 된다.
우리의 그 집안에 어? 자부심을 이끌려면 넌 해병대야. 무조건 해병대야.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아 나는 해병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해병대를 들어가자마자 내가 전역하고 나서 아빠한테 이제 아버지 필수 전역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실내지만 몇 개십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면제였더라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빤스런으로 이제 해병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제 그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군대를 갔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딱 하셨지. 봉준아, 수능 성적표가 왔다. 이게 무슨 일이니? 사람들이 말하길 수능 성적표가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799999가 나왔다는구나. 어, 정말 거기서 그냥 계속 있어라. 그래, 거기서 계속 있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프로게이머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제 프로게이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이라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보다는 한참 딸려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그 성인 남성분들보다는 한참 딸려요. 왜냐면 운동도 안 했고 그냥 계속 게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딱 첫날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뭐 피복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가지 알려주다가 일주일은 그냥 어영부영하게 어 뭐 해병대 할만하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일주일이 뭐였냐 이제 하자인 새끼들을 걸러내는 그런 주였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할 새끼들은 포기하고 어 그 다음에 좀 약간 문제 있는 애들은 걸러내는 주였어. 그래서 일주일은 너무 널널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난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딱 2주차 딱 들어가니까 걸러진 사람들 다 걸러지고 갑자기 여기서 어라? 내가 아는 해병대가 이런 거였어? 바로 갑자기 그냥 일어나자마자 위통 벗으라고 하더니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위통 벗은 상태에서 3km 구보를 시키는 거야. 근데 3km 구보를 뛰는데 다른 이제 훈련병들은 이제 내 동기들은 이제 막 잘 뛰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잘 뛰고 막 애들 막 이제 체력 좋고 그다음에 몸도 좋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제 앰뷸런스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3km 구보 아침 뛸 때마다 앰뷸런스가 뒤에서 따라다녀요. 앰뷸런스랑 같이 뛴 거야. 왜냐? 너무 느려서. 내가 1소대였는데도 불구하고 9소대까지 이제 그 돼가지고 앰뷸런스랑 같이 이렇게 계속 이제 뛰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생각을 했어. 개패급이잖아 여러분들. 개패급이야. 근데 난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패급이더라도 내가 정말 포기는 안 하겠다. 어 인생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 그때 망한 인생이었어요. 왜 망한 인생이었냐? 프로게이머 준비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되자마자 연봉 최고 연봉 받은 게 월 600이 아닌 연봉 600 받았는데 그 연봉 600도 3개월만 받고 바로 은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했어. 왜냐? 중고등학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프로게이머 준비만 했는데 프로게이머 인생이 망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그냥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어. 왜냐? 전역을 하면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뭐 공부를 해 아니면 프로게이머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PC방 알바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 근데 그게 뭐 인생이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 왜냐? 내 스펙으로는 갈 게 없었어. 이력서에다가 내 스펙 적을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중학교 졸업 그 다음에 프로게이머 했었음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했지. 내 인생 다 망했다. 군대에서 딱 이 생각을 했어. 내 인생 딱 다 망했다. 나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에서도 해병대에서도 포기하는 습관 들여지면 나는 뭘 하든 간에 다 포기할 것이다. 너 조금만 힘들면 포기할 거야? 정말 세뇌를 했어. 그래서 한 3주차, 4주차 때까지는 계속 앰뷸런스랑 같이 갔어. 근데 마지막 주차 때는 이제 진짜 당당하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1소대랑 같이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해병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옥주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옥주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천자봉이라는 이제 산 가가지고 이제 무박으로 아 무박이 아니다 그 이제 무박 맞나? 여튼 무박으로 이제 그 행군하는 막 그런 게 있어. 극기주가 있는데 이제 아 지옥주가 아니라 극기주가 있는데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는 건데 밥도 이제 한 절반도 아니고 이제 3분의 1로 줄고 아 3분의 1만 먹고 막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살이 그때 완전 빠진 거야.
65kg까지 빠졌어.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목봉 체조 하는데 그냥 막 이 목봉이 갑자기 거기서 DI 그 이제 조교가 하는 말이 DI 이제 교관님께서 하는 말이 지금 들고 있는 너희의 목봉은 아버지 어깨의 무게와 같다. 이거 딱 듣자마자 그냥 눈물이 그냥 와 이게 씨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 알지 여러분들. 지금 너희들이 들고 있는 목봉은 아버지 3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운 20년 동안 너희들이 키운 어깨의 무게와 같다. 막 이러는데 와 막 그냥 바로 그냥 와 그냥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딱 하는 말이 거기 자 아 부모님의 아 어머니의 은혜 맞지? 어버이의 은혜 맞죠? 그 노래 실시한다. 근데 씨 가사도 잘 몰라. 어? 어버 어 뭐 그 뭐 그 뭐야 그거? 그 뭐 뭐 노래 부르라는 거 그 뭐냐 그거? 여러분들 어. 아 고마워라 스승의 스승의 은혜인데 그거는 그 뭐지? 무슨 노래 불러라 하는데 그 까먹었다 여러분들 어. 아 그래서 아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이거 딱 부르는데 아 진짜 이거는 인생 갑자기 진짜 세용지마 그냥 이렇게 파노마라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데 실패한 기억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때 축구부 축구 선수 하려다 실패. 중학교 때부터 게이머 준비하다가 게이머 됐는데 게이머 되자마자 실패. 게이머 대가 게이머 이제 은퇴하고 나서 수능 봤는데 79999. 내 인생은 딱 3등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실패 실패 실패. 뭐라? 실패한 인생인 거야. 벌써 21살에 실패한 인생이야.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로 치면 망한 캐릭이야. 그러니까 막 뭐 캐릭터로 치면 예를 들면 지능 막 찍어야 되고 힘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민첩함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만화도 찍어야 되고 체력도 찍어야 되고 하나도 잘 찍힌 게 없어. 그냥 육각형도 아니 그냥 육각형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개망했어. 근데 심지어 얼굴도 망했네.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망했어. 그냥 트롤인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캐릭터로 치면 아무도 안 사가는 그냥 현금 10만원 줘도 안 사가는 그런 그냥 많게 그냥 딱 많게 표본 그게 딱 나은 거야. 근데 이건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딱 목봉을 들면서 그런 막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장 이제 인생에서 아 나는 인생 모토를 이걸로 잡아야겠다 딱 생각이 든 게 무슨 상황이 나오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뭐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벽에다가 못질을 하더라도 못질을 못하더라도 이건 포기하지 않는다. 어,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마인드가 그냥 그때부터 딱 장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뭐지 이제 자대 배치 딱 받으면 해병대는 태권도 단풍 그 품증이라고 하네요. 태권도 1단이 단증이 있어야지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진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딱 진급을 하려고 하는데 난 태권도를 배우지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또 중요한 건 뭐 다리도 잘 안 찢어져. 아 근데 막 이런 애들 보면 그냥 진짜 아이디도 그냥 아유 참 진짜 씨. 그래서 이제 막 다리 찢기를 하는데 이게 내 의사로 다리 찢기가 안 되는 거 알지 여러분들. 어 내 의사로 그냥 다리 찢기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선임이 이제 다리 찢기 이제 하는데 막 다리 찢기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뭐 여튼 결과는 누락됐습니다. 진급이 다른 사람들 다 병장 달 때 저는 상병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여튼 탑3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탑3가 뭐냐 해병대 훈련소 때였다.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국토한 거 이번에 460kg인가 480kg 국토했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왜 힘든 줄 알아? 여러분들이면 안 힘들었어. 여러분들이면 안 힘들었어. 왜냐? 여러분들은 운동도 하고 뚱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뚱뚱한 상태에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토 가니까 이게 힘든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와 480km 딱 하자마자 딱 도착하자마자 막 팬들 막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집으로 빤스만 했어. 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유림이랑 같이 기차 타고 딱 올라가는데 잠이 안 와. 근데 아 내 앞에는 커플이 그때 KT 대 그 8강 그 롤드컵 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이게 내가 3주 동안 걸은 건데 왜 2시간 만에 도착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3주를 왜 쳐걸은 거지? 현타가 갑자기 오지게 오는 거야 갑자기. 아니 진짜 거짓말아. 현타가 갑자기 딱 그 기차 안에서 띵띵띵띵 지금 내실 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했는데 어라? 난 3주 걸렸는데 2시간? 이게 무슨 와 그냥 뿌듯함도 없어졌어. 그냥 뿌듯함도 없어졌어. 그냥 뿌듯함도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왔는데 딱 내리자마자 이 생각을 했지. 아 그래 현타 온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민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추억으로 묻어두자 라고 하고 내 인생에서 이제 탑2로 제일 힘든 거 그리고 내 인생에서 탑3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 정확하게 말하면 감전동에 있을 때 480시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청자들이 진짜 악마도 이런 악마도 없어. 거의 데빌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 480시간 마지막 날 이제 큰손형님들이 술 먹방 미션을 준 거야. 술 먹방 미션을 줘가지고 이제 술을 오지게 먹었어. 그때 나는 이제 또 난 주량도 세가지고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 주량이 소주 6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술 취한 척 하면서 이제 소주를 마셨지. 근데 뭐 500개의 소주 한 병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소주 막 8병을 마셨어. 소주 8병인가? 소주 8병을 마셔가지고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야 마지막 날이니까 컴퓨터를 끄고 자라는 거야. 큰 손이.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타이머가 있어. 예를 들면 1시간 뒤에 예약 꺼짐 그리고 2시간 뒤에 예약 꺼짐이 있어. 예약 꺼짐 뭐 3시간 뒤에 예약 꺼짐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내 룰상 480시간 하다가 조금이라도 1초 리셋이 돼, 아 1초 잔다거나 그러면 리셋이에요. 그래서 딱 큰손형님이 하시는 말이 3시간 알람을 맞춰라 컴퓨터가 꺼지게끔. 근데 거기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휴대폰은 받나보네라. 휴대폰을 껐어. 어떡해. 그냥 이거는 리셋하라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이건 리셋하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2시간 50분 딱 지나면 이제 10분만 더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면서 리셋이 되는 거야. 왜냐? 컴퓨터가 꺼졌으니까 방송이 꺼질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자면 되잖아. 근데 심지어 또 여기에 있는 침대에서 자야 돼. 또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었지. 안 자려고 씨마 진짜 소주 8병 먹은 상태에서 막 진짜 막 손 막 이지랄하고 막 이지랄했지. 막 이지랄했지. 왜야? 480시간 리셋된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짜증나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연병을 하면서 딱 있었지. 근데 아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잠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아 근데 딱 잠이 드는데 갑자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이 팍 떴어. 눈이 팍 떴는데 그때 당시에 딱 눈이 딱 뜬 순간이 2시간 몇 분이 지난 거야. 그래서 2시간 몇 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1시간 남았잖아.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잔 척을 한 거지. 1시간 동안 잔 척을 한 거야. 왜냐 1시간 동안 자는 척 안 하고 내가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깨있잖아. 그러면 또 뭐 소주 먹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한 이제 미션을 시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잔 척을 한 거지.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뭐 몇 분이 지났는지 이게 감각이 안 오잖아. 왜냐면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뭐 채팅을 소름 돋는 게 이 사람들 깰까봐 채팅도 안 쳐. 소름 돋는 게 시청자들 3,000명인데 잠방에 3,000명인데 채팅을 안 쳐. 왜냐 깰까봐. 그때 당시에 또 전자녀도 없었어 이 샤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자는 척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알람을 딱 풀었지. 알람을 풀고 나서 480시간을 딱 마무리한 그때 그날이 가장 힘들었다. 정말로 진짜 방송하면서 탑3 안으로 힘들었다. 와 그때 당시에는 참 여러가지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진짜 뭐 100개 싸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그 100개 싸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제 그 뭐야 배트 하나 있으면은 안경을 진짜 끼고 있는 안경을 던지래. 끼고 있는 안경을 던져가지고 배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부셔가지고 와 사람들이 재밌다 이럴 때였어. 그게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재밌을 때였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무궁무를 먹을 때라가지고 이제 큰소녀님들이 무궁무를 한 30개 40개 시켜라. 어? 무궁무를 한 30개 40개 시켜라 해가지고 무궁물만 만들어서 무궁물 푸파를 해라. 아 진짜 그냥 아 그냥 막 진짜 막 지기삐 지기삐 그냥 여튼 뭐 그랬다. 정말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빨리 게임이나 아니면 이 새끼 도대체 전래동화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실 텐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시간 때우는 거 임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쩌라고. 나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동네 동화 개꿀잼 키키은. 마크 켜져 있어. API 소식 분들 쏴주세요, 여러분들. 예. 어, 야, 저것도 돼? 에드벌룸 100개도. 뭐야? 에드벌룸 100개도 들어와지네? 신기하네. 오, 에드벌룸 100개도 들어와지는구나. API로 들어와지네. 아, 에드벌룸 100개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 많이들 좀 API 좀 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그러니까 어제 10만 개 받을 때 그거 켜놓을 걸 그랬네. 아, 나 진짜 멍청한 자식. 아이고, 에드벌룸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드벌룸 100개로만 해야 돼요. 에드벌룸 100개로만. 에드벌룸 100개로만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API가 이제 되기 때문에. 에드벌룸 100개로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라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하하, 잠깐만요. 오늘 뭘 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아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막 크게는 없는데 종 게임 좀 제발 해줘. 아 타이와한테 종게임을 한번 추천 한번 받아볼까? 잠시만 타이와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기다려봐. 슛. 내 친구. 타이와야. 너 지금 네. 1440이야? 된다고. 아 뭐가? 너 지금 1440이야? 일산이야. 일상이 아니라 일산 일산이 아니라 1440이야? 나 1440P야. 아 진짜? 대박. 너 테스트 하는 거야? 나 지금 테스트 하고 있길래. 오 대박이다. 아니 무슨 일인데 오늘 할 거 없어? 아니 근데. 나 오늘 휴가란 말이야. 근데 좀 약간 종게임 추천 받으려고 너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한번 게임 찾아볼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했던 게임 중에서 재밌는 걸 추천해주면 되잖아. 오늘 그 혼자 할 만한 거? 아니 뭐 혼자 해도 되고 뭐 여럿이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딥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일단 알겠어. 한번 생각해줘봐. 지금 찾아볼게 한번. 아니야 일단 1440 테스트해 빨리. 아니 그걸로 하면 되지. 아 그랬구나. 알겠어. 알겠어. 와 1440이야? 와 대박이네. 아니 근데 타요는 계속 막 진짜 카톡으로 봉준아 나 진지해 뭐가 진지해
아니 나 진짜 게임부 빨리 만들어줘. 나 게임부 팀장 할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막 이러는데 와 엄마 그냥. 아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에 뭐 존게임할 거 있으면 오랜만에 뭐 존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백개박스가 제일 좋음. 아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뭡니까? 예. 마크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오늘 이제 저기 그게 된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마크 하면 뭐 마크 할 수도 있고. 아 500개입니다 형님. 예 아이구야 엔드볼로 5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구야 라면 서리지 또 500개 엔드볼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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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라면 서린이 에드벌론으로 2600개를 쌌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에드가 어떻게 저렇게 많아? 아니 뭐 쿠팡으로 뭐 산 거 아니야? 2600만원치를 산 거야? 아니 2600만원치는 쿠팡에서 차를 산 건가? 무슨 소리지? 아이고야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로 쿠팡에서 뭐 차를 사셨나? 허허. 아니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약간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며칠 나는 수입이 별풍선 수입이 아니야. 나는 내 수입은 별풍선이 아니야. 나는 항상 에드벌룬이야. 항상 에드벌룬이야. 내 수입은 에드벌룬이야. 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진짜 내 주수입은 에드벌룬이야. 주수입은 어? 내 주수입은 에드벌룬이야. 나 이거 에드벌룬 없어지면 나 이거 정말 망한다. 나 진짜로 어? 뭐 오늘만 별풍선 2,000개를 받고 에드벌룬은 15,000개를 받은 게 아니라 어제는 심지어 빈부격차가 더 심했어. 어제는 별풍선 뭐 4만 개를 받았다면 어제 에드벌룬 10만 개 넘게 받았어. 어? 아이고 블랙 형님 에드벌룬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